자, 나이스캔 TV와 다나와 함께하는 9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오늘은 다 나오다 못해서 장안의 화제, 외국인에게 패배한 바로 그 주인공이죠. 다소리가 간다의 김다솔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한테 졌잖아요, 철권. 킹한테. 네. 동남아 킹한테 졌잖아. 네. 까무잡잡한 킹한테. 아, 그래서 외국인. 네. 딱 느낌 오죠? 네, 뭔지 알겠어요. 그때도 네. 말했잖아요, 시커멓다고.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좀 컴맹이라 뭐 어떻게 잘 말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저도 네. 궁금한 거 다 살려서 네. 제 질문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럼요.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노트북 진짜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썼어요. 아, 중학교 때부터 노트북 썼다고요? 네. 뭐 쓰는데요, 지금? 지금은 데스크탑으로 바꿨는데 네, 그 전까지는 21살 때까지 계속 노트북만 썼었어요. 굉장히 옛날에 막 쓴 것 같이 말하는데 네. 지금 몇 년 전이죠? 지금 네? 23살인가 그러잖아.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노트북! 9월에 다나 표준 노트북들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 총 8가지 8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진 않은데 네. 이거 PC방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PC인가? 나이스캔 TV PC방이야? 아니요, 아니요. 저 여기서 게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보통 동네 PC방보다는 네. 되게 내가 렌즈 껴서 그런가? 되게 또렷하네요. 그래픽 옵션 네. 자체를 저희가 높음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그래픽 높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쫙쫙 FPS가 100이 넘고요, 네. 지금. 네, 100 FPS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런 거 안 켜는데 꼭 띄워놓고 하더라고요. 죽은 다음에 적어보더라고요. 이거 원래 보정돼서 괜히 잘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데 네, 보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i7입니다. i7 계속하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그냥. 네. 만판 해도 돼요. 다시 살아나는데요? 얘는. i7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i7-6700HQ 이전 모델 이제 4720HQ보다 20%가량 성능이 향상돼서 속도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CPU다 네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970... 96? 970M 970M이 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로는 뭐 그렇죠 네. 뭐 M이 붙긴 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지금 뭐 960 이하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970M이 장착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 3개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게 이 지금 현재 모니터 이 디스플레이 말고도 그렇죠. 예, 옆으로 뽑을 수 있다. HDMI 있다. 미니 DP 네. 포트까지. 이거는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최대 3개의 디스플레이를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MSI 게이밍 노트북이 자랑하는 게 그렇죠. 노트북으로 게임하면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요, 키보드에요. 이게 살짝 손가락 올라가는데 버튼이 뚝뚝 눌러지고 키감이 안 좋기 때문에 손에 손가락 살짝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노트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좀 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받는다고 내려칠 수도 없고 비싸니까 이거 그렇죠. 아. 근데 여기는 스틸 시리즈의 키보드를 장착해놓고 그렇습니다. 스틸 시리즈 키보드 여러분들 쓰고 싶지만 못 쓰는 바로 그 키보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키보드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아까. 네. 사설. 보시면 지금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짝반짝은 둘째치고 뭐야? 이게 되게 고무 같아요. 뭐 통통 튀기는 느낌이. 키감 누르는 키감이 괜찮죠? 네, 키감이 좋은 게 제가 원래 게이밍 키보드 있잖아요. 그 막 따닥따닥 거리는 거 좋아하는데 얘는 그거랑 다르게 되게 부드럽고. 되게 고무 같아요, 그냥 딱딱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계식 청축 이쪽을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 다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사실 사양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키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키를 내가 누르고 싶을 때 정확하게 딱 그 키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워낙 가볍고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키보드 쪽은 살짝만 건드려도 툭툭 눌려지는 키보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타도 잘 나고 네. 노트북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틸 시리즈의 키보드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개선을 해놓은 MSI의 게이밍 노트북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성능 대비 또 발열 관리 당연히 중요하죠. 게이밍 노트북이면 그래서 네. 쿨러 부스터 3라는 또 냉각 솔루션이 탑재가 돼서
두 개의 냉각팬으로 한꺼번에 냉각을 해서 발열 관리를 엄청난 거예요. 합니다. 쿨러 부스트 중에서도 쓰리. 쓰리. 쓰리죠. 포와는 다르다. 네. 쓰리가 이제 탑재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냉각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쵸. 그리고 다인 오디오. 명품 다인 오디오. 오디오. 2.1 채널 스피커 유닛이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LOL도 다인큐. 오디오는 다인 오디오. 솔라니가요? 다인큐 괜찮았어요. 바로 그, 네. 스피커 유닛까지 내장되어 있는 MSI의 노트북 닫아서 이렇게 위쪽도 좀. 이렇게. 오, 무슨 자동차 같아요. 그쵸. 멋있네. 오, 여기 옆에. 에. 그리고 MSI의 저 게이밍 시리즈의 저. 약간 변기콤. 드래곤. 뭐. 자동차 같지, 네. 사람아. 아니, 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 커버 아니에요? 네. 제구역으로 돼 있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다솔이가 간다에 김다솔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우선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9월 28일 똑같이 저희가 3시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릴 예정이고 또 저희가 한 번을 더 날을 잡아서 9월에 다나와 표준 PC 방송 역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다나와 방송 그리고 다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나와 오버워치배틀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태준준준. 태태준준준. 그렇습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